여기 사람들이 잘도 모은 사람들이 중에 좋지 얼마나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3.1운동 100주년, 제주에서도 100년 전 3월에 만세의 물결이 일었던 곳이 있죠. 바로 조천읍 조천리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항일운동 이 당시에 많았을 텐데 그때 열심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뭐 마을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마을을 차곡차곡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이 잠시 저를 만나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조천이 항상 이렇게 딱 지나가기만 하고 그렇죠.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언젠가부터 보면 이렇게 비도 있고 동산도 있고 막 그래서 아 자세히 알고 싶었으나 여태까지 몰랐던 걸 네. 이게 뭐과 이게 마제탑? 여기는 이제 3.1운동의 기념 네. 만세탑이에요. 아 만세탑.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3.1운동의 네. 연장선이에요. 1919년 이제 3월 21일 날 21일, 22, 22, 24차에 걸쳐 23, 24 4차에 아. 걸쳐서 연이어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말하는데요. 100년 전 아닐까 네네. 그러면? 그래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100년 이제 전 숭고한 정신에 이제 선열들의 정신을 좀 기리기도 하고 김장환이라는 학생이 조천 출신의 학생이 있었어요. 서울에 네. 그 학생이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그 독립선언서를 갖고 제주도 내려오면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그 저 이 네. 이분이 그분 말씨? 아, 아니요 이제 조천분들의 이제 그 제주도민들의 상징적인 이제 조각상이고요. 아, 네. 네. 김장환 학생이 16일 날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김시범, 김시훈 등 그 김씨 일가에 그분 어른들과 같이 거사동지를 이제 귀합을 해서 만세운동 이 미미동산에 21일 날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그 학생은 당시 몇 살이라나 수가? 17살이요. 와, 17살? 네. 그러면 고등학생? 네, 네. 1919년 3월 21일 600여 명의 조천 주민들은 이곳 만세동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합니다. 시위는 나흘간 이어지고 경찰과의 충돌로 시위의 주역들은 체포되는데요. 24일 조천 5일장 날은 약 1,500명이 가담해 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때는 장에 나온 부녀자들도 참여를 했죠. 조천 만세운동은 인근의 함덕, 신촌, 신흥뿐만 아니라 서귀포 등으로 확산되며 제주 지역 민족 해방 운동의 모태가 정말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진짜 네. 만세하는 그 그러니까, 운동이 네네, 있었던 네네. 거구나. 네네, 여기서 왜 이 자리였던? 아까 그랬어요. 신당이 있었거든요. 신당이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이곳이? 요 자리가. 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무슨 신당? 무슨 당? 아, 할망당, 하르방당. 할망당. 동네 할망당이 네. 여기 있어놨구나. 지금이라도 오늘 그러면 여기를 출발로 해서 한번. 주악주악 걸으면서 네, 선생님이 해준 말을 생각하면서 100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만세를 외쳤던 곳 조천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게 있네. 흑백으로 그려진 벽화에서 이 항일 만세 운동을 하던 어떤 조천답게 벽화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아까 그 제주도에서 나서 휘문고등학교 강인의 육지서 지금 나라를 뺏겼수다 해가지고 나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오다 해가지고 고향 조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삼촌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그 장본인은 학생을 그린 듯한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와 삼촌 발견 안녕하십니까. 나 발견이 있어 어떻게? 그냥 오늘 딱 인연이 잡으러. 아이고 데려와 본 거지. 아이고. 아이고 삼촌이 더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보라색도 철도 예쁘게 잘 어울려진 게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아이고 그 하는 것이 그 눈에도 발라신 게. 눈에 안 발랐지. 걔는 여기가 맨날 옛날에 그 3.1 독립운동 하던 그 시절에 그게 유명해서 저기 막 비석도 있고 한 거 아닐까. 골목에 그 여기서 한 사람들 다 비석 세우고 있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좋게 생각하지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그때 무사경에 나서가 여기 사람들이 잘도 모은 사람들이 중에서 좋지는 많아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거리거리마다 다 비석 채워 있다고. 아 그런 사람도 살아난 생가도 있다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난 일본서 나고 왔어. 일본서 오사카 다마스 그래서 5살 때 이리 왔는데. 공출하고 해놨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삼촌이. 아유 공출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때 할 때는 정동아리들 다 밭집이고 그 일본 외놈들 막 섬을 만약에 뭐 야 너 숟가락 내놔 해놨으니 숟가락 어수다 이거 줄 수 없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돼? 다 받쳐주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죽이게 죽인다고? 죽인다고 그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나 이제 쌤이 그 보물 그거 잘도 뭐 할 건데 아이고 다 우리 어머니 다 받쳐서 그러니까 삼촌도 그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3종 세트 저 뭐냐 일제시대에다가 4.3에다가 한국전쟁에 자자자작 겪으면서 살아오셨네. 이 우리 이번에 조천 이야기 찍을 거라고 해서 와신디 삼촌이 비석거리에서 택시 기다려. 이 신앙이 서귀포 나들이각행 자랑하시면 여기 아저씨는 나가 구경하다가 아이고 오늘 행운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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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삼촌들을 서귀포까지 안전하게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예. 바이바이 삼촌 건강하십사 예.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삼촌들이 멋지고 제일 귀엽고 제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나쁘니까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기 삼촌 서귀포에 마실 가시느라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어쨌든 여기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어요. 이 근처, 이 비석거리 근처에 사방팔방에 숨어있는 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의 유적지가 많이 있다는 거. 누구누구의 생가, 무슨 터. 그래서 오늘 걷는 건 아주 즐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옛날에 여기가 되게 번성했었다는. 안녕하세요. 저 테레비 나왕 조잘조잘하는 아이유다. 삼촌 난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 물만 혼잔 주시면. 이거 봐 이것도 이거 해초 같은 건데 해초? 이건 해초인디? 땅콩인가? 해초 같이 생겨. 해초에 안 닮고 아무 다육이 그런 종류인데 겨울에 사계절용 꽃 피고 이거 잘라당 나 호금 줄 써 나 집에 간 트덩네 잘라당 화분에 그냥 꼬박 흙해 놓으면 영 사람 줄 맞거든. 이거는 뭐라 이것도 완전 예쁘다 얘. 그런 종류 닮은 거 콩 닮은 건데. 너무 예쁘다. 이거 정원을 왜 이렇게 막 예쁘게 갖고 옴수가 삼촌 취미? 고마니아장 쉬면 될 것을 이거 바쁘게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삼촌. 그때 한번 먹고. 3월 달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막 체육대회 뭐 햄스. 체육대회도 경하고 만세 운동 경기 처음으로 거기 간 오늘. 그래서 맨날 지나치기만 하다가 아이고 영하신 분들이 있어놨구나 해서 걷당 보면 또 막 생가터 이런 것도 있고 예. 조천도 여러 군데 막 있던 게 옛날에 그 운동들을 해야 한 거네.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분의 가족 부모들은 다 그렇게 그런 분들 아니실 건가? 그런 거 깎였을 거라. 맞지? 그런 다 관련이 다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 과정 돌아보고 알쟁하고 뭐 좋은 거 아니? 맞아 그 말씀이오다. 그러니까 알쟁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 부치러워하지 마랑 모르면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먹으면 어르신하고 이야기 잘 고릅사해. 이 어르신은 아직 젊은 어르신이라만. 아 진짜 삼촌. 겨우내 정성을 들여 키워낸 싱그러운 봄 선물. 가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누는 기쁨도 큽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오늘 이제 날씨가 봄볕에 기운이 확 좋아져서 막 꽃도 피고요. 그 꽃도 이렇게 제가 좀 얻어왔는데, 와, 어르신들도 얼굴에 막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조천 3.1 운동가들의 생가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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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주는 조천을 주악주악 아, 하는 것. 주악주악 땡겼다. 네. 밑에 영국정으로 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나 이런 거 찾아다니고 있어. 아니 우리 집 우리 집인데. 어 진짜요? 여기 생가터에? 이 집이 우리 집. 어머머. 지은 지가 한 30몇 년? 됐지? 아니 무슨 응. 무슨 얘기하고서 100년도 이거는 모르고 100년. 이 누군지 모르고 이 집 주인인데 엄청난 터에 사시는 거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터에 내가 이거 정착을 한 거지. 이분이 엄청나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하시다 그러니까, 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명인사.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원래 조천 분이고 아 나는 진짜? 부산에서 왔거든. 어머니 아버님은 제주. 제주 사람인데 부산 말을 네, 이랬으노. 아 이상타 맞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제주 분. 독립운동 하시던 후손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아니고 이 땅에 이 터에 사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인데 양해를 구하길래 아유 하시라고. 멋있지. 멋있지. 그러니까 내가 찾아왔잖아요. 여기 딱 보려고. 했지. 여기 왔어. 한참 있다가 생긴 아들이 결혼을 했어. 아. 그 애가 벌써 이 집에서 태어났거든. 엄마. 결혼을 했는데 걔가 또 별리사가 됐어. 그거 봐. 터가 좋으니까 막 별리사. 여기는 또 독립투사. 너무 이 집터가 좋다고 다 그러더라. 집터도 집터고 그 시대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주니까 우리가 오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하지. 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삼촌도 살면서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요 와가지고 처음에 말도 모르지. 제주 사람인데 제주말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아무나 보고 삼촌 해야 되고 삼촌이 왜 친척반인데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 주더나. 우리 엄마 아빠는 육지분이라서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제주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주지. 아 나는 또 나 완전 제주 사람인데 제주말 모르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열사터에 사는 것도 아무나 못 살지. 이거는 근데 몰랐지. 그거는 이거 지금 뭐 이거 얼마 전에 알았지. 몰랐지. 최근에 이렇게. 그건 잡으시면 물렀지. 그래요. 지금 바쁘셔서. 바빴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집 잘 지켜드리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집터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 나가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누군가가 살았던 누군가의 정신을 이렇게 매년 또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삼촌을 만나니까 되게 또 이 길을 보는 그 눈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쓰여있는 것이 다 역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는 사실인 것만큼 더 많은 곳에서 그냥 정말 우리가 걷는 길 그리고 골목길 여기저기에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땀이 다 그 어려있다는 사실을 이번 달에 더더욱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운 봄 기운으로 3월을 시작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어김없이 찾아온 3월. 100년 전 3월을 생각하면 올해는 특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간절함이 가져다준 우리들의 오늘.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소세지. 걔는 오늘 소세지도 먹고 흘러구나 걔는. 줄 건가? 이 집인가? 네, 들어가 보죠. 아이고 이거 최암령 막 박방 문열랑 들어와도 될까? 네 들어오십시오. 예. 아, 걔는 오늘 나영 거지 만날 예. 좋겠는가 보다. 예? 예 맞습니다. 아, 막 양정 너부로 그 사람이 막 조암직한 사람이. 아 제가요? 아 뭐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지 한 만 2년 차 되고 있는 지금 수제 소세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소세지라는 건 제가 뭐 한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 이주를 하게 된 것도 그 일 때문에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주도는 또 흑돼지라는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또 그런 메리트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하면 또 나쁘진 않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샵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뭐 어머니 고향이시다 보니까 뭐 뭐랄까요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왠지 좀 친근한 부분은 있어요. 처음 내려왔을 때는 12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 90%는 아직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차에서 뛰어도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살면은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많이 살게 되고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애들한테는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거 그리고 애들이 나가면 바로 친환경적으로 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100이 안 되고 80, 9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까먹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선 처음 내려왔을 때 여행자 같은 관광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즐기고 다녔는데 그런 즐거운 부분이 이제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젠 즐거운 여행보다는 내 삶의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런 120 정도에서 이제 20이 이제 즐거움은 사라진 거고 10은 또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요 이 제주에 내려와 있으니까 도시에 생활하던 그런 느낌들의 약간 다채로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적지 않습니까 문화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움이 많죠. 좋겠 영 좌쩌시 볼수록 귀인이 있죠. 예? 귀인이 있어. 귀인이 있다고요? 좌쩌시 보나니 눈도 네. 조그만하고 얼굴이 폭삭한 게 아이고 오늘 좋겠 막 나 마음에 들다 나 영 비슷해네 우리 아들 것처럼 우리 아들도 영 풍채가 좋아.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아들 닮다. 제가요? 어. 뭐 이렇게 칭찬으로 들어야죠? 칭찬으로 들어서죠. 걔나 소세지 먹으란 영대요. 예? 소세지 먹은 영 풍채가 좋아져서. 아 소세지를 먹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는 뭐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태어날 때부터. 네, 태어날 때부터 컸대니까. 가장에. 아니 뭐 삼촌께서는 뭐 소세지 많이 혹시 드시거나 하세요? 아니 많이는 안 먹어봐도 자주 손지들 먹는 거 그냥 얻어나 먹고 그거 그래서 그래서 나가 먹지 사보진 아니어서 도시락 반찬 같은 거 싸주실 때도 도시락 예. 도시락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니 그것이 경 막 제주도에 훈어질 다녀놔서 그래요 우린 촌이나 다 비슷하죠 경 훈어시 잘 전령들 못 보내요 덕세기도이 집이 덕을 질와사 닭을 길범인 그 덕세기 반찬도 해줘도 사당 허여주질 못해요. 그러나 나가 애기들한테 막 미안해요. 반찬 줄바로 못해요. 학교 보내면 좋겠 직장이 영원히 댕겨놔서 어떤 거나 이 기술을 배워서.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을 식품을 전공을 했었는데 저희 집 형편이 솔직히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대학원은 갈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취업을 이제 주선을 해주 알선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햄소세지 쪽으로 네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어떻게 보면 순대 만드는 거랑 비슷하기도 해요. 아 제주도 수해 하고 걷다. 수해? 우린 수해래 놈이. 아 순대가 수해 수해라 그럽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식 소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수해 못 담는 사람 우리 나이에 못 담는 사람 어서 다 담으면 옛날은 큰 입을 저 큰 일 다 집에서 나니 막 하영들 다망 집에서 막 그거 간식 삼아들 막 먹고 경해 놔주게. 또 소세지를 좀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일 장사할 거. 아, 장사할 거 만들어야 되니까 소세지 만드는 거 옆에서 좀 같이 보시고. 아, 그 참 더 좋은데 오늘 왔죠? 여러 어떤 현 만드는지라. 걔나 조그맣니다. 아이고, 조그만 아니고 막 너른너른한 게 뭐. 아니요. 이게 소세지를 이제 뽑아내는 기계예요. 여기다가 반지 통에다가 제 일로 나오는 거? 예, 반죽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밀어내려서 반죽이 이렇게 나오고 미식어서 비닐 위에 꼴 아니요 저희 똑같은 순대처럼 아까 순대처럼 똑같이 돼지 창자를 하는데 여기 이제 돼지 창자를 갖다 잘 씻어서 아이고 이거 괜한 네, 여기 이게 도색이 창자라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요거를 네. 여기다 끼워놓고 같이 이제 뽑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난 이거 미신천인가 부족하면 여기 돼지 창자예요 아.
이렇게 돼지고기를 아, 갈아서 만들어놓은 반죽이에요. 문짝 잘 꼬라졌죠. 네, 많이 치대야지만 또 이제 고기에 있는 단백질들이 나와가지고 안 끊어지고 안 풀어져요. 이렇게 탕탕 쳐주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 거잖아요. 맞아.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다 넣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아차.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공기 안 들어가게 한 번에 예, 팍.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렵죠. 어둥고. 이렇게 담아서. 아이고, 난 이걸 어둥이 이렇게 울고 보다 보니 이렇게 소세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보통 기술이 아니야 이거. 아, 한번 돌려보세요. 맞아, 나가자. 이건데 탁 빠지면 혹시나 다시 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돌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또 똑같이 다음 것도 이렇게 잡고. 근데 삶는 건 이용 삶는 건 우린 불 바랑바랑 삶아 그냥 그때도 어두웠죠. 네. 불 바랑바랑 그냥 설마 저 산락은행에 이거 막 끓이다 보면 푹푹 막 터지는 거면 거예요. 터져. 그래가지고 하영 담아불미.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끓는 물에 담아놓고 한 30분 정도 놔두면은 충분히 익어지거든요. 경에도 익음이. 네, 저렇게 놔두면 다 익어요. 나중에 저 소세지로 가지고 한번 맛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아까 부대찌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대찌개도 같이 한번 맛 보시죠. 뭐. 그러면 나도 딱 한번 먹어봐서 나가 네. 해준 거. 부대찌개를? 부대찌개. 아. 처음이라 마지막 안 먹어봐. 한번. 어, 두 번째로 드셔보.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로 먹어보자. 네,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소세지 나왔어요. 아까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먹음직하다. 네, 직접 만드신 거. 이게. 부대찌개인데 서울식인 존슨탕이라는 거예요. 이거 찍어 네. 먹는 거네. 케찹이랑 아니면 뭐 양배추절미랑 같이 드셔도 돼요. 어떠세요 맛이? 맛있다. 맛이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네요. 야 이거 그냥 배불도록 이것만도 먹어지 형. 아 진짜요? 제가 이따 만든 거 싸드릴게. 가져가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아니구나. 맞아. 네. 부대찌개가 원래는 미군 부대가 있는 뭐 평택이나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이제 용산 서울의 용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나온 음식들이라 다 그 근처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대찌개를 소세지 가게에서 하는 이유가 제주도 내려온 다음에 맨 처음에는 뭐 여행객처럼 살았어요. 관광객처럼. 청해실 때 주게 처음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주 음식이 되게 맛이 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보다는 덜 짜게 먹는 편이라 아 갈치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신세계를 경험해요. 신세계. 이게 갈치국은 딱 어떻게 비려서 어떻게 먹지 그거를 그 생각하다가 한 숟가락 딱 먹는 순간 야 이거 신세계다. 부러워. 진짜 그 그릇까지 다 긁어먹는 정도로 그 다 한 그릇 다 비웠다니까요. 그 맛은 아무데서도 못 찾아. 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맛들은 참 좋은데 그래도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맛이라는 게 한 40년 길들여져 있는 게 있으니까 생각나. 그래서 부대찌개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밥그릇에 같이 비벼 먹는 게 또 제맛입니다. 그래. 예. 조개가 조망 먹냐나 나도 조망 먹어볼게 이거. 아니 안 좋아하시면 안 드셔도 되는데 보통 부대찌개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나는 조망 먹는 걸 잘 안 해죠. 아 그래요. 이거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라. 소세지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되게 느끼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드셔보시니까 그 느끼하지 않으시죠? 아니 매일 먹어도 안 질리크라. 그냥 보기에는 이 텁텁을 것 닮은 데 끓여놓나 텁텁을 것 닮은 데 경안이 막 맛 좋다. 네. 아우 진짜 맛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안 잘 먹어서. 왜 이거 다 치우죠? 설거지까지 하시게요? 응. 설거지는 안 할거라. 네, 설거지는 나 할 줄 몰라. 설거지는 좋게 가겠습니다. 좋게 가게 오늘은 배가 많이 잠수셨어요. 배가 태산다 맞아 지금 완전. 아이고 이거 얘, 나 이리 구경 온 때 누나니 여름에 와 보셨어요? 응 여름에 오난 이게 막 대가 이만 네. 꽃도 막 그냥 둥글둥글하고 이거 이 서파리들이 네. 이만석이 나니 아니 맞아요 어 걔는 집은 멀어 여기서? 그 바로 앞이에요 이게? 멀지 않아요 예. 아 어디 일로 갈 거? 아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예
들어오세요. 아,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쁜 강아지들 영막 있구나. 네. 네. 애기들 두었던 거면 좀 꼭 맞게 잘라놔서 오노인 나는. 아, 네. 마음대로. 아까, 아까 가게에서도 100점이라고 보셨어요. 100점짜리. 각실 100점짜리를 만나서. 솔직히 사실은 오늘 우리 딸내미가 삼촌을 집에 초대한 거나 똑같아요. 초대한 거죠. 오케이. 네, 오늘이 우연치 않게 또 날이 또 그렇게 겹쳤는데 우리 딸 오늘 생일이거든요. 우리 가연이 생일이라서 삼촌 오신다고 또 이제 초대 같이 같이 집에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와, 해가지고 오늘 집에 나. 가연이 오늘 생일이지. 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누나 생일 축하해. 그래. 자, 건강하세요, 원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사산디 길에서 영 임신행댕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냥 너무 귀해 보여. 보면 아이고 어떤 흔한 영한 애기 어멍들이 와신 곡에 고마워. 아니 너무 상막 거주게. 애기들을 볼 수 뭐 우리 애기들 못 보는 막 그냥 너무 상막 그 영 그냥 허단 이제니 애기들이 학교 주변에 가면 막 애기들이 보글보글 보여. 그냥 아이고 아까워. 그냥 운동회 돼도 그 아기들 보증 가족에 학부모 아니고 뭐 우리 손지도 하나 없어도 그래서 그냥 가시는 거야. 아까 어 가해 친구 왔네. 선물 주러 친구 왔나 보다. 아 오늘 생일이라는 거 같아. 책임가 선물 주러 왔네. 어 가연이죠. 고마워. 네. 어머 고마워 친구나. 이거 하나 먹어 가라. 아 저 지금 누구랑 엄마 아빠 다 있어? 내일 캠핑 가야 돼서 짐 싸. 내일 캠핑 가? 캠핑 삼촌도 가면 안 돼? 삼촌도 가자. 삼촌은 여기지. 어, 삼촌도 가자. 삼촌도. 여기 삼촌도 가자. 이 삼촌도 캠핑 좋아한다. 캠핑 가자. 선을지로 가자. 와이프가 먼저 제주도 오고 싶다고 이제 신랑한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5년 전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또 오. 일이 있으니까 더 좋아. 애꾀다 애꾀. 가니가 좋은 애꾀. 할머니 소문. 한번 보여드려봐. 할머니 신기할 거 이것도. 예. 이게 뭘까요? 예. 가연이가 한번 보여드려봐. 글쎄 이거 얼어있네. 얼어있대. 가연이가 한번 보여드려봐. 아 경행 만드는 거. 네.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거. 네. 계속 그냥 주무르는 거. 아이고 별게 다 이젠 그 전력도 펄한 게. 근데 우린 물질내 가면 물이 뚝뚝 털어지면 그 나는 물이 있어. 그 물 나는 데 보면 완전 새까만한 그 전력. 아... 철로기 있어놔서 그걸로 담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만들어놔서 지금 이재민 그거 팩해시면 좋을 거다. 아, 그러네 그러네 맞네요. 팩하면 좋죠. 팩컬 흙이라 그 흙이 색감은 좋죠. 맞아. 머드팩 같은 거죠. 어. 뭐 요즘 그런 거 있죠. 어, 경하더라고 견아 나. 아이고 그거 있으시면 이제랑 막 팩이나 할걸. 아이고 막 사이좋게 네. 잘 살라게. 아이고 이제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고마워 오늘 좋게 만나니. 네. 맞은 것도 잘라다 먹고 어, 생일 축하도 같이 어, 주시고 생일 축하도 같이 주고 어, 오늘 참 좋은 날이라서 네, 진짜 오늘 되게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삼촌네 가서 귤따기 체험도 한번 하고 그럼 그럼 그때 내가 나오라 할머니요 삼촌이요 좋게 영 환기 살게 환기 살게. 설마 오늘의 주인공 유채? 요즘 또 철이잖아요. 유채 먹기도 한다면서요? 네, 유채나물 뭐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먹어보고 하는데. 싶긴 했어. 대놓고 올라서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너무 쉽나? 그러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찾아볼까?
위를요? 위를 타자고? 제가 잘 타죠, 산을. 내려가는 게 좋을까? 수영도 잘하죠, 제가. 수영도 잘해? 물 안에 있나요, 혹시? 아래로 가면? 아래? 오늘의 주인공 혹시 아래에 있어요? 아래. 바다에? 바다에? 바다에. 우린 바다에 가야 돼요, 오늘은? 어? 바다 여기 아니고 바다 안으로 우선 내려가서 보자. 그럼 일단 물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보시죠. 내려가서 빨리. 보자. 아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지금은 돌리기 힘든데. 잡초를 찾아 바다로 간다니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보이는 건 바다와 갯바위뿐인데 이런 곳에 무슨 잡초가 있다고. 그냥 봄바다를 즐기는 게 더 좋겠죠? 선생님, 날씨도 좋고 바다의 파도 소리도 좋고 바다 냄새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요. 잡초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와, 이게 그냥 바위, 고인 물, 그리고 뭐 좀 풀처럼 생긴 거 보면 다 이렇게 있기. 갈색으로 변해 있고. 그러니까요. 잡초 비슷하게 생긴 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잡초를 볼 수 없었다. 근데 여기에 네. 잘 찾아보면 네. 돌틈에. 돌틈에? 돌틈에? 보말도 안 보이는데? 돌틈에 보말도 없어요. 있어. 여기 파릇파릇한 게 도저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선생님 발견하셨어요? 있기는 있어. 예? 있기는 있죠. 예, 있기는 많이 있어. 있기들 많죠. 예. 오늘 잡초가 지금 여기 돌 틈에 있거든. 돌 틈에 파릇파릇하게 자라는데 이게 바닷물에서 자라는 잡초가 아니. 아. 단물 이렇게 담수에서 자라는 잡초. 아. 깨끗한 물에 자라는. 냉이가 있는데 냉이 냉이 달래 냉이 냉이 잘 먹는 냉이 물에서 자란다 그래서 물냉이. 아, 물냉이. 물냉이는 십자학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귀화식물인데요. 독특한 맛이 있고 영양 밀도가 높아 다양한 효능이 있는 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예요? 이거네. 이거 물냉이. 와, 이거 무슨 누가 화단에다가 심어놓은 것처럼 일부러 그러게요. 여기에만 이렇게 피어있네요, 물냉이가. 너무 예쁘지? 오, 예쁘고 신기해요. 여기가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바닷물이랑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곳인데 딱 이 지점에 이렇게 물냉이가 자라고 있네요. 근데 진짜, 와, 이거 들어봐요. 누가 한 반을 쫙 예쁘게 심어놓은 것 같아요. 와, 이 물냉이는 그러면 여기 제주도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있어요? 이 물냉이가 한 200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네. 이 씨앗을 갖고 왔대. 서양에서는 이걸 재배해서 아주 귀한 채소로 먹는데 우리나라에선 이걸 먹을 줄 모르니까 이제까지 다 잡초라고 이걸 분류해버렸거든. 네. 이걸. 근데 이제는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음식에 익숙해지고 해서 보니까 이게 먹는 풀이다.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봐. 네? 오, 짜! 바닷물 옆에 있는데 짜겠죠? 와, 이거 천연조미료다. 짠데요. 끝에 그 냉이의 알싸한 향이 입안을 쫙 감싸는 게 정말 맛있는데요? 약간 갓냄, 갓 갓 그 뒷맛이 나네요. 매운맛.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이걸 후추풀이라고 했대. 아~ 후추맛이 난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서양엔 후추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후추를 사먹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먹었구나. 이걸 먹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후추다. 이런 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풀이네,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 단 있으니까 네. 오늘은 뭐 흩어지고 뭐 할 필요 없이 얘 그냥 쫙 해가지고 아니요. 다른 데 놓는 거 아니야? 누나 들고 나도 여기 들고 오늘 너무 춥다. 네.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한 사람 부캔데 그냥? 부캔처럼? 이걸 이렇게 뜯어볼까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냉이가 이건 좀 연해야 향도 좋고 맛도 좋거든. 네. 근데 이게 서귀포 햇빛이 너무 강해서 빨갛게 이게 색깔이 막 변했어. 네. 이걸 이렇게 뜯어보면 아우 싱싱하다. 뿌리신데도 해오면 안 돼요. 네. 걔는 요거 뿌리하신 대로 똑 잘라. 위에 것만 요처럼. 네. 걔는 이렇게 벌거운 이파리신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 일단 그럼 좀 파릇파릇한 애들 작업을 해야겠네. 가보시죠.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바이튼 물가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게.
이게 진정한 수경재배 아닌가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여기 틈 사이에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 색깔도 바위 틈 안에 숨어 있어서 그런지 붉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와, 제대로 찾았다. 와, 물랭이 노다지를 만나셨네, 만나셨어. 색깔도 연하고 좋다. 아까 이 바다에 잡초가 어딨냐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 물랭이가.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도, 와,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 난 이상한 데로 다 보내지. 어디로 가야 물랭이가 보이나요? 어휴, 저건가? 제 레이더에도 딱 물랭이를 찾았습니다. 아주 그냥 물랭이 밭이더라고요, 물랭이 밭. 아, 이거 그냥 바로 캘 수 있네요. 그냥 막 올라오네. 어? 일반 잡초와 달리 이게 물에서 자라고 또 요즘이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라서 그런지 뿌리까지 쉽게 뜯기던데요. 호흡. 여기 다 물 안이에요, 이 아래가. 어헛. 헛. 엄청 크네, 이건. 주변 환경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물랭이는 뭔가 뭐라고 해야죠? 둥근 게 아니고 막 단풍처럼. 이럴 땐 맛으로 감별! 참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잡초를 맛보게 될 줄이야. 이 알싸한 맛이 나는 거는 확실히 물랭이가 맞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가 바다 옆이라서 짠맛이 났다가 물랭이는 깨끗하고 차가운 물 위에 떠서 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고 맑을수록 야생 물랭이의 맛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이 풀 뽑는 장소,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이런 곳은 없었다. 최고의 장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네. 몰랐는데 물랭이가 생각보다 많이 곳곳에 이렇게 물이 지어서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 오, 효능이 또 궁금하네요. 궁금하지. 그 이거 보면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좋대. 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빠지는 사람 이걸로 마사지 해주면 발모재가 돼. 머리가 나고. 루테인이 있어서 눈이 좋아지고. 요드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에 좋고. 기관지에 좋고. 서양에서는 이거를 슈퍼푸드 제1위로 친대. 슈퍼푸드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한 10가지 정도 슈퍼막 매년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로 좋은 걸로 항상 인정받고 있다는 거지. 엄청난 잡초. 이걸 여태 몰랐네, 우리가 물랭이를. 이 물랭이는 그냥 풀 샐러드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특별히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거 남을 하면 데쳐 먹고 무쳐 먹고 생으로 먹고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서양 채소라서 서양 안 먹는 거. 아, 서양 스타일. 그럼요. 이거 샐러드로 먹고. 네. 버터에 볶아 먹고. 오, 버러. 처음 나왔어. 버터에 볶아 먹고. 버러에.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고. 약간 서양식으로. 서양식으로. 고기 먹을 때 곁들여 먹고. 오늘은 잡초가 좀 고급지네요. 너무 럭셔리한.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생각해 본 게 그 외국 나가서 스테이크 시키면 옆에 가니쉬 나오잖아요. 그 옆에 이 작은 잎들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다. 그럼 우리 배고프니까 얼른 이 몸에 좋은 물랭이 먹으러 갈까요? 먹으러 가야죠. 네. 다음 촬영도 우리 서귀포 앞바다로. 이쪽으로 가시죠. 앞으로. 물랭이를 들고 늘 새로운 맛을 보여주시는 부정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물랭이를 캐고 왔는데요. 네. 물랭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는 냉이는 들어봤는데 물랭이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많이 드셨을걸요? 프랑스 말로는 프랑스 봉지 크레송
샐러드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건 아니라는 느낌 드시죠? 네, 이거 외래종이라는 말은 듣긴 했어요. 아, 예, 여기서 귀화식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제주도에서 막 잡초로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태리 스타일 재료들이 좀 서양적인 재료들인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네. 그렇죠. 첫 번째 요리는 어떤 요리 보여주실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샐러드를 만들어도 샐러드만으로 먹지만 그래도 네. 빵하고 딱 끼우면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아, 샌드위치. 이 어린 입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줄기나 이 얄쌈 맛 부분을 다 갈아서 페스토로 만들 거예요. 아, 페스토가 뭔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스토 네.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묵직한 어떤 소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소스. 네. 예. 샌드위치는 소스 맛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냉이, 페스토가 들어간 물냉이 샌드위치 빨리 만들어주시죠. 네. 먹고 싶어요. 먼저 소스인 페스토를 만들 건데요. 물냉이와 잣, 올리브 오일, 마늘, 소금 등을 넣고 잘 갈아줍니다. 빵은 가운데를 잘라 페스토를 양쪽으로 듬뿍 발라주고요. 그 위에 토마토와 치즈, 햄, 물냉이를 얹은 후 발사믹 식초를 뿌려 마무리해주면 물냉이 치아바타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감자를 이렇게 슬라이스 한 것도 보이고요. 보시면 딱 스프 같은 느낌이지만 저 물냉이가 있잖아요. 네. 네. 스프는 대부분 다 보면 크림스프라도 다 색깔이 다 저런 감자색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이건 또 독특하게 물냉이를 넣고 진짜 녹색의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좀 흔히 먹는 브로콜리 스프랑 색깔이 비슷하게 색깔은 비슷해요. 네. 맛은 어떻게? 맛은 배로 되겠죠. 차이가 있을지. 맛은 브로콜리 스프하고 맛은 많이 차이 나요. 맛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냉이 자체에도 향이 있으니까 네. 그럼 물냉이 스프 만들어 주세요. 네. 먼저 양파와 파를 볶아 향을 낸 버터에 물냉이와 감자를 넣어 볶아줍니다. 거기에 닭고기 육수를 붓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끓인 다음 곱게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 생크림을 넣은 후 치즈와 소금으로 간을 하면 물냉이 스프 완성이요! 보아하니 세 번째 요리가 스파게티 면이 나와있네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파스타를 몇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물냉이와 파스타의 조화를 왜 선택하셨나요? 이 물냉이를 자꾸 냉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냉이과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서양의 시금치 같은 역할? 네, 그런 역할하고 조금 비슷해요. 나물 맛도 그렇고 근데 이게 스파게티에 들어가서 네, 다른 채소를 쓰느니 이걸 같이 쓰는데도 잘 어우러지고요. 뭐 향도 있고 그래서 스파게티하고도 잘 어울려요. 근데 막 국물이 있고 막 하는 크림 파스타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오일만 넣고 얼른 볶아내는 그럼 그 네. 맛을 더 잘 살려낼 수 있겠네요. 오일 파스타.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도 아주 라면 끓이듯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양보할게요. 그럼 제가 한번 오늘 네.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소유자 정현정 아나운서의 양식 솜씨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버터와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고 새우를 넣은 후 조개 육수를 붓습니다. 물냉이를 넣고 익힌 후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현정 아나운서의 야심작 물냉이 스파게티 완성입니다. 와, 이곳은 이태리인가 제주도인가. 해외 온 것 같아. 해외 왔어요.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 한상 차립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침이 계속. 일단 저는 이 스프를 맛보고 싶어요. 감자와 물냉이를 이용한 스프. 떨린다. 맛있겠다.
어떻게 입에서 녹아내리는데 와. 저는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그죠? 한 입에? 아이고 한 입에 먹어야죠. 잘 먹는다. 아니 분명히 큰 조각이었는데. 햄버거도 많이 먹고 샌드위치는 많이 먹었는데 그 이상 그 퀄리티가 남다르고 그리고 아까 그 간 거 있잖아요. 페스토. 그 블랙이 페스토. 네, 그 맛 자체가 너무 향도 좋고 네, 거부감도 없고 또 빵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현정 아나운서가 만든 물냉이 스파게티 평가 시간. 물냉이 안에 그런 버터향이 싹 스며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새우맛도 우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향까지 나요. 너무 맛있는 파스타예요. 에이, 교수님 그건 기본적으로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믿겠어요. 직접 먹어봐야지. 근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잡초가 우리 곁에 있었다니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지. 아유 누나 누가 보면 토끼인 줄 알겠어요. 암튼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요즘에는 요리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태리 요리들도 많이 하잖아요. 피자, 마르게리타 피자도 만들고 이렇게 파스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럼 그냥 근처 바닷가 가셔서 물냉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바지를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향이 있는 거기에다가 몸에도 좋은 물냉이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냉이만큼은요 너무나 친숙한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또 사실은 먹기도 하지만 근데 확실히 야생에서 자란 건요 그냥 수경집에 한 것보다는 달라요. 맛도 다르고요. 물냉이 많이 찾으셔서 건강식도 해 드시고 파스타처럼 이렇게 맛있게 음식과 함께 또 어울려지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다 같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오다 걔는 67. 그건 나 깜짝 놀라. 그럼 왜 포기해? 막 그 재주만 막 쓰고 헌한 경 보이는 거라. 예. 한 75대 80. 나도 그런 줄 알아. 근데. 할머니야. 좋게. 성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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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저도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좋게.